24권. 없애는 것도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지시해왔습니다.
별이 되어서도 지금 이 자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단원고 2학년 8반 이재욱군의 엄마 홍영미입니다.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이 순간을 응원하고 있을 아이들이 있기에 엄마, 아빠들은 오늘도 뚜벅뚜벅 이 자리에 있습니다. 풍찬 노숙과 밤잠 이루지 못한 세월의 3년, 무엇보다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을 재욱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이 엄마는 멈출 수가 없다고 날마다 재욱이에게 이야기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이 추운 겨울날 저 맹골 수도 바닷속 세월호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와 있을 것 같은 우리 아이가 엄마 너 여기 있어 그러며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의 아이가 느껴지는 엄마가 있습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뼛속 마디마디 아이가 느껴지는 아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간절한 마음을 느끼시나요? 우리 세월호 반드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참관했습니다. 국회는 방청을 불허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우여곡절 끝에 삐집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희생을 당했냐만 했는지 꼭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명과 거짓말,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자식을 잃은 애비가 아이들 영전 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청와대로 국회로 정부 청사로 숱한 세월 동안 모시름을 쓰며 보냈습니다. 국민들의 도움으로 세월호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어 세 차례나 청문회를 열었건만 그때는 공중파 방송 어디에서도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와 사찰, 모욕과 수모, 밀쳐지고 내쫓기고 고립되어 잡혀가던 지난 세월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국민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가 탄핵 도마에 올려졌습니다. 번번이 경찰벽에 막혀 가볼 수조차도 없었던 그곳 그제서야 비로소 청와대도 100m 앞까지 갈 수 있었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생중계하더군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절하게 짓밟히면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으니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민들이 깨어있으니 이런 날이 왔구나 싶습니다. 이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륜을 빼앗고 천륜을
받고 양심을 저버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참에 아주 혼쭐을 내야 합니다. 작살이라도 내야 합니다. 어디가 아니 생명 앞에 양심을 판단 말입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박근혜는 거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탄핵 사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버티기를 하고 있고 황교안은 가증스러운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밑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직권남용으로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가로막고 심지어는 인사보복까지 했던 아주 나쁜 작자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직후부터 매우 계획적이며 노골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정수석 우병우와 비서실장 김기춘은 박근혜의 하수인으로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조정했던 악질 중의 악질들입니다. 오늘의 국정농단의 원흉 그놈의 그놈인 자들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딥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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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은 아직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오히려 석방되어야 할 사람 민주노총 한상교육위원장은 2심 판결에서 3년 선고형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워주셨던 한상균 위원장님이 지난해 조계사에서 끌려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함께 싸우다 고초를 겪은 수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가족들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한상균을 석방하고 부역자를 처단하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손을 잡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진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들은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우리 가족들은 2014년 4월 16일 그날 우리 아이들이 입었어야 할 구명조끼를 입고 구역자 척결을 위해 황교안 총리 관저로 행진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